감히. 감히. 어, 주세요. 우와! 준비됐다. 준비됐다. 가온나. 가온나. 뭐가 떨어졌어? 뭐가 떨어졌어? 립밤. 립밤. Holy fucking, holy fucking shit. Holy fucking. Fucking great. 좀 리뷰 좀 남길게요. 싹 찍어봐. 와, 존나 맛있겠다. 일단 고동부터 맛보자. 젓가락으로 하면 되는 거 아이가? 푹 쑤신 다음에 덩치가 커서 되겠다 여기. 그리고 껍데기 여기 드릴게요. 일단 까듯이. 어, 이렇게 쓱 빼서. 장원영 딸기처럼 새우 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한 연기. 별걸 다 시킨다. 일단 먹어볼게. 와사비에다가 초장에다가. 이 형이 되는 외계인도 잡아먹네. 와, 존나 쫄깃쫄깃하다. 존나 개쫄깃쫄깃하다. 이게 똥이야? 똥 먹으면 돼? 되지 않아? 똥 먹어도 될 것 같은데? 똥 먹는 사람 있고 안 먹는 사람 있고 그렇잖아. 똥도 먹을만 하지 않나? 내가 알기론 그런데. 어. 와, 백고동. 와, 개 녹진하다. 총알 오징어, 통 오징어, 총알 오징어, 통찜이다. 안에 완전히 내장으로 꽉 차버렸다. 이거 봐봐. 녹진 그 자체지, 이거. 어. 야, 오징어 보세요 이거. 한 입 그냥. 아, 이거. 맛있다. 근데 이게 닭새우야? 좀 작죠. 많이 작다. 헤, 알 보세요, 알. 알이 그냥 무지막지예요. 자, 닭새우 먹는 법. 뒤통수 뜯어내기. 아까 영상에서 본 거랑 똑같이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거 드실게요. 한쪽 손목 끼고. 잠깐만. 야, 알 개 맛있겠다. 와, 얇아, 알. 와. 어, 닭새우. 명란젓 같기도 하고. 맛있다. 까볼까 한번? 잘 벗겨지나요? 아우, 알바라 이거. 새우가 너무 작다. 너무 작다 이거. 에이. 아, 이대로 씹어 먹는 거라고? 그건 아닌 듯. 발도 좀 쓱 빼버리고. 이만하네 새우가. 에이, 먹어보자 그래도.
신기한 맛 난다. 신기한 맛. 이거 거기 말고 여기 버려주세요. 여기. 신기한 맛 나네. 새우는 여기. 새우는 여기. 아 새우 거기? 어우. 아까 통오징어 이거 하나 먹어보자. 와 진짜 개녹진하던데 이거. 와. 오징어 내장. 와, 개꾸덕꾸덕하다. 나 옆에 오징어랑 좀 가져가지 그러냐? 조금만 가져갈게. 뭐가 제일 별로 안 땡겨가지고 양이 좀 많긴 하네. 형 절대 다 못 먹어요. 어, 양 많네. 내 스타일은 솔직히 백고동이 짱인 듯. 먹기도 편하고. 맛은 닭새우가 단연 1등인 것 같아.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. 네. 새우만 먹겠습니다. 이거 더 가져가. 아, 더 좀 못 먹어요, 못 먹어. 네. 많긴 하네. 고등어 저기 있어요. 야, 근데 이런 거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냐? 거의 국거리용 아니냐? 너무했다. 백고동, 러시아산 백고동이래. 이거 말이에요, 이거. 얘는 좀 다르게 생겨. 어, 그건 서비스로 준 흑고동. 흑고동도 좀 줘봐봐. 네. 흑고동이랑 백고동이랑 좀 다른가 보지 뭐. 나와 있네. 와, 근데 알이 실하긴 하다.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, 이 알을? 이렇게. 와, 이거 한 번에 싹 빠졌다. 어, 다리 먹어도 그렇게 막 식감이 그렇게 막 나쁘지 않네? 먹을만하네? 바삭하잖아요. 바삭바삭하네. 새우 머리 여기다 놓을게. 예. 머리. 우와. 아마 라면용으로 따로 주지 않았을까요? 어우, 알이 그냥 알바 알. 와, 라면용은 이걸 주네. 뭔데? 쓱 보세요. 홍게네? 네, 홍게로 주네요. 오. 오케이, 홍게라면 빠르게 가. 지금 그래요? 아, 나 버터구이가 좋은데. 버터구이도 뭐가 있어, 머리. 와, 근데 이게 새우가 여러분 일반 새우랑 맛이 다르긴 하다. 일반 새우랑 맛이 다르네. 그냥 이거 그냥 먹어버리면 안 되나? 이렇게? 어? 괜찮은데? 먹어도 돼? 아니 괜찮은 것 같아. 꼬리만 빼고.
알을 품고 있는 애들은 몇 없네. 이거 약간 새우깡 맛 난다 그래야 되나? 웃기다 맛이. 근데 좀 재밌네. 어, 좀 재밌네 맛이. 어 잠깐만. 네? 이거 새우알 아닌 것 같은데 왜 눈들이 달려 있지? 아, 다 태어나기 직전에 죽었나 보네. 이 알들이 새우가 되는 과정 아니에요? 왜 눈깔이 달려 있냐? 얘네들이 새우가 되는 애들이니까요. 아닌가요? 그 괜찮지? 괜찮죠. 그래 오히려 좋아. 눈부터 생기나봐요 새우가 태어날 때. 완전 눈깔 아 그러니까 안 보여 여러분들. 이거 좀 조금 저 괜찮겠지. 먹을 거 뒤지게 없긴 하다. 좀 더 컸음 큰 건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그냥 국거리용이네 이거. 라면 끓이는 용이야. 어. 에. 그때 거기가 그리웠어요. 너무 작잖아 이거 솔직히 먹을게. 어쩐지 싸더라. 닭새우가 아닌 것 같다고 이게? 곰새우? 와 얘는 알 싫어하네. 알 무지하게 싫어하네. 나름 얘도 알 꽉 품었다. 알 많이 품었네 얘도. 아 이거 이대로 그냥 먹자 이렇게. 아 이게 곰새우야? 속았네. 아, 곰새우였구나. 완전 속았네. 박새우야? 아, 요즘 이런 거 속으면 큰일 나잖아. 껍질째 먹는 게 맛있네.
어, 그 오징어 먹게. 와, 개 녹진하네. 안에 그냥 꽉 차있네, 그냥. 와. 꾸덕꾸덕하네, 진짜. 백고동. 랄프 고동 좀 가져갔니? 네. 넌 뭐가 제일 나? 네? 제가 고마운 것 한 것 같은데요? 그지? 네. 와, 존나 맛있다. 이게 아니에요. 나도. 8만 원 주고 먹어, 안 먹어? 네? 8만 원 주고 먹어, 안 먹어? 절대 안 먹어. 8만 원이면 바로 국밥. 국밥이 몇 그릇이지? 국밥 10그릇 먹죠. 병신지 됐다. 아, 리뷰에다 뭐라고 쓸 거냐고? 그냥 그래요. 아니, 리뷰 잘 써줬어요. 뭐라고?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양 굉장히 많네요. 어. 나만 잘할 수 없지. 검색해보니까 닭새우 40마리 만원에 판다고? 진짜? 그럼 얼추 가격 맞네. 이거 2만 얼마짜리야? 이게 2만 얼마짜리라서. 대게라면 끓일게요. 라면이 나올 것 같아. 그래, 대게라면이나 한번 먹어보자. 나도 상당히 아재 입맛인데 오징어는 진짜 라면? 네. 하나면 되지. 대게가 두 마리야, 두 개 끓일게. 어, 그래. 어. 그럼 너, 너랑 나랑 같이 먹자. 네. 대게 라면에다가 조금 저기를 걸어보자, 그러면. 편식을 안 하는 듯, 못 먹는 게 뭐임. 못 먹는 거? 취두부. 치드보 못 먹죠. 콜라 입까지 마세요. 랄프는 지금 빈정상한 맛이야. 네? 랄프는 솔직히 그렇게 너무 돈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. 랄프는 그건 맞아. 제가 기대했던 맛이 아니에요. 나도 나 존나 기대했거든. 형 얼굴에 들어가요. 이런 날도 있어야지. 근데 항상 성공할 수만은 없는 거야. 진짜 진짜 최고의 새우를 먹으려면 독도 새우를 먹어야 돼. 동해 가가지고, 동해안 가가지고 한 20만 원짜리 2, 30만 원짜리 그런 걸 먹어야 돼. 그게 진짜 새우거든. 리얼 찐새우. 도화새우. 어, 근데 나 이제 새우 잘 깐다. 나 새우 잘 까네. 별미다 이런 건 아니야. 살수율이 얼마 안 되잖아. 얘는 대가리가 색깔이 너무 같다. 얘는 좀 조심해야겠다. 신라면 들어갈게요. 응?
신. 살수율이 요 정도라. 요 정도라. 냉정하게 된장국에 넣는 새우야. 요만한 새우. 뭐 나름대로 근데 그건 있다. 식감이 좀 다르네. 다른 새우랑 땡땡하네 그냥. 두 번 안 시켜 먹고 싶어. 치킨 먹을 걸. 고동이 제일 맛있었다. 고동도 흑고동은 존나 맛없다. 서비스로 준 거 쓰다. 냄새나고 거부감 있는 냄새네. 백고동이나 먹어야지 뭐. 백고동 똥 떼고 초장 싹 찍어서. 어제 짜파게티를 더 맛있게 먹던데. 돈 날렸다. 안 먹을래 아무것도. 돈 날렸다. 다 별로야. 오징어 비위 센 나도 한 마리 이상 못 먹겠는 그 정도의 맛. 약간 쎄했어. 시키지 말걸 그냥. 저 오징어 두 마리 먹었어 나. 엘프야. 예? 오징어 솔직히 어땠어? 오징어요? 한 개 먹고 먹기가 싫더라고요. 인정. 오늘의 교훈이 뭔 줄 알아? 라면이 최고예요. 라면은 배신하지 않는다. 아니야. 오늘의 교훈은 해산물, 어패류 이런 걸 시켜 먹더라도 한 메뉴에 가격이 적어도 38,000원 이상 되는 어느 정도의 어떤 급이 있는 그런 걸 먹자. 얘네들 지금 3개 해가지고 28,000원, 뭐 25,000원, 2만 몇천원, 2만 몇천원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8만원 돈이 나온 거야. 사실 이런 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별로다. 그러니까 배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물로 쳐갖고 이렇게 잡잖아. 잡는데 딸려 올라오는 애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뭔가 하급.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딱 떠가지고 이거 딱 요 정도 한 주먹짜리 있잖아.
흰 접시에다 이렇게 딱 깔아놓고 횟집에서 그냥 스키다시로 줄만한 횟집에서 밑반찬으로 나오는 딱 그 정도의 맛. 어 그게 백고동이고 얘는 고양이들이 참 잘 먹을 것 같아. 어 얘는 고양이도 잘 먹을 것 같고 요 새우? 요 새우? 요 새우는 그냥 가족들끼리 이렇게 배낚시 같은 데 가가지고 어 아니야 걔네들은 신선하기라도 하지. 요 새우는 일단 원가도 굉장히 그러니까 좀 아 원가 얘기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이게 좀 이 새우는 아 그냥 된장찌개야. 그냥 한 두세 마리 딱 넣어 먹는 거 정도. 냉동 같아. 냉동 같아. 전혀 싱싱함도 없고 푸석푸석하고 살도 맛대가리가 없어. 셋 다 완전히 맛대가리가 없어. 육수용. 이걸 8만원 주고 처먹은다? 개흑우. 저 맛있는 걸 혼자 먹는 거야? 도둑남. 자 한 입씩 먹어보라고 하고 싶어. 자, 여러분들 이게 봤을 때는 존나 맛있어 보이잖아. 막상 여러분들 먹이면 무슨 표정이 나올까? 새우 한번 먹어보세요. 맛있네요. 네. 또 원래 이렇게 비려요?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. 많이 못 먹는 맛. 어. 아까워서 먹은 것 같아, 솔직히 말해서. 어. 그냥 싹 다 그냥 저 갈아가지고 어묵 만드는 게 맞겠다. 아, 맛대가리 존나 없네, 씨발. 이야, 너무 속은 것 같아. 이 집은 원래 그 대게 전문점인데. 아, 씨발, 맛없어. 아. 이상한 냄새나. 상하거나 그런 냄새는 아닌데 뭐 좀 약간 좀 비린내 같기도 하고. 비린내지 뭐야 이게. 에이씨발. 무슨 냄새냐면 비유하자면은 황태 있잖아. 황태 냉장고에 한 1년 동안 넣어놨는데 이제 그거 이제 냉장고에 군내랑 해가지고 이제 모든 냄새들이 이제 황태에 배했어.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약간 어 아무런 조리도 거치지 않고 냉장고 냉동실에다가 1년 동안 넣어놓은 황태 살 뜯어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뭔가 해산물이나 약간 좀 이렇게 그것도 옛날 냉장고 옛날 냉동실 그런데 이제 막 군내가 이렇게 막 배어갖고 그냥 한 입 딱 먹었을 때 약간 비리면서 약간 이 표정 나오는 거. 어 팔자주름 생기는 딱 그 맛. 맛대가리 존나 귀엽네. 아 상한 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맛대가리가 뒤지게 없어. 어 랄페가 좀 치워뿌라. 남은 거 좀 택배로 붙여주세요. 아 씨발 왜 이렇게 맛없지. 아 씨발 야, 너 고동 먹어봤지? 예. 존나 맛없지? 안 먹어도 돼. 그니까 개같이 맛없네. 야 이거 뭐 버터구이 이거 어떻게 해라는 거야. 이거 머리 대가리도 솔직한 말로 이거 물 다 젖어있고 그래가지고 냉동돼 있던 거 그냥 한 거 같아갖고 존나 성의 없어. 주인장이 먹어보긴 한 걸까? 이걸 어떻게 씨발 2만 원만 주고 사 먹어? 고양이들이 참 좋아하겠다. 어. 사장님, 이게 팔려? 와, 이게 팔린다고? 그러니까 물론 이 중에서도 어? 뭐야? 혀에 검은색 있어 뭐야? 오징어 먹물인가 보다. 아 씨발 되는 일이 없네. 어 족같다 그냥. 아, 오징어 먹물 저기 삶아가지고 이제 땡땡해진 그 오징어 먹물 그 집약체인가 보다. 에이씨 건당진게. 아 돈 날렸다 씨발. 해산물은 배달시켜 먹는 게 아니다 계약.
어 약간 그 느낌이야. 1년 묵은 냉장고에 처박힌 악성 재고 8만 원 주고 처먹었다. 그 느낌. 아 구라를 못 치겠다. 그러니까 약간 모란시장에서 돼지 부속 드시는 할아버지들 있잖아. 어? 모란시장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돼지 부속집 있어. 5천원인가 6천원 내면 이제 거기서 그냥 소주 한 병 까면서 이게 뭔 정체인지도 모르고 그냥 돼지 내장 청자 드시는 할아버지. 그런 할아버지들도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진 않아. 아재 입맛 중에서도 씹 아재 입맛이거든 내가. 고기는 맛있던데. 와 씨발. 아니 8만원이면 솔직한 말로 그 돈이면 육사시미 육회 연어 먹지. 그니까 약간 무슨 느낌인 줄 알아? 횟집 가가지고 나오는 그런 저런 백고동 이렇게 그냥 저 밑반찬 밑반찬 중에서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냥 어 세워라 내워라 넣어놨던 그런 악성 재고들 그거 8만원 주고 처먹은 느낌이야. 어 너무 악담 퍼붓지 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역대급이지 않았냐 랄프야? 솔직히 팩트지. 랄프 전마도 웬만하면 잘 먹어. 오징어 녹진하다고 했던 거? 아, 족 같아 그냥. 전부 회에서 회집 가면 이제 스키다시로 나오는 그냥 집어 먹을까 말까 한 것들.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그 저기 횟집에서 나오는 고구마 마탕 있잖아. 어? 그거 그냥 8만 원치 그냥 이렇게 저 큰 한솥구리 그냥 그거 사가는 게 맞겠다. 전마 받고 힘도 상해서 고양이 밥 주려던 거 좋네. 그 정도야. 그 정도라고. 누렁이 코형도 안 먹을 정도면 진짜 맛없나 보네.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만 먹고 나서 약간 닭새우라는 걸 내가 처음 먹어봤잖아. 그래서 아 원래 좀 이럴 수도 있겠다. 근데 뭐 나름대로 먹을만한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묘하게 막 세네 마리 먹으면서 슬슬 열받더라고. 아니 씨발 뭐야 이거? 아래서 원래 이런 냄새가 나는 건가? 그 음식이 원래 그런 건가? 아니면 내가 까다로운 건가? 먹으면서 갑자기 든 생각. 횟집에서 나오는 그냥 세 마리짜리 그냥 삶아갖고 준 그 새우 있잖아. 대야도 아닌 그 찌그만 요만 새우들. 그게 더 맛있다? 이런 느낌? 여기 평점? 높던데? 리뷰 개좋은데요? 1, 2, 3점이 없어요 리뷰. 그리고 제가 보려고 봤는데 다 새우 리뷰 괜찮은데요? 다 좋아요. 술이랑 먹어서 그런 건가 이 사람들은? 그냥 내 입맛에 안 맞았던 걸로 하자. 하이고 평점 보니 전화만 안 했어도 즉즉 리뷰로 큰 고통 주자. 싫어. 맛이라는 거는 객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리뷰 서비스까지 받기로 했기 때문에. 아까 약간 잘못 걸렸나 봐 내가. 어 잘못 걸렸나. 아 근데 내가 또 이거 별점 하나 주잖아? 전화와 전화와가지고 뭐라 해. 아 사장님 좀 뭐 잘 못됐어요? 그러니까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아 처음 드셔서 그런 걸 거예요 이럴 수 있고. 이 사람이 또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.
됐어. 앞으로 안 시켜 먹으면 그만이지 뭐. 상태 괜찮냐고 물어본 게 이제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. 내가 이상한 걸 수도 있겠지. 근데 여러분들은 내 말을 많이 맹신할 것 같긴 해. 이가기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, 여러분들은. 근데 또 막상 이거를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면 팔자주름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. 먹을만한데? 이럴 수도 있겠지. 랄프도 맛없다며. 솔까 좀 랄프 어땠어? 맛없어요. 절대 안 먹어. 절대 안 먹습니다. 절대? 예. 저거 세 개의 적정 아니, 가격은? 나도 시켜 먹게. 물론 3만 원. 3만 원. 네. 맞아. 대신하지 않는 음식이 왔습니다. 그래. 자, 사장님께서 주신 이 저 홍게라면. 오. 오우. 오늘의 다리? 저는 엿만 먹을 건데. 존나 맛있다. 아, 이제 개 전문점이었구나. 맛있네. 이건 개 전문점이었구만.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또 개가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그것도 맞지. 개가 맛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족 같은 거 먹어서 그런 게. 맞아 맞아. 내가 너무 내 입맛이 너무 하향 평준화 돼 있었나 봐. 이거 방송의 썸네일은 뭐야, 랄프야? 8만 원 날렸습니다. 맞아, 바다 해산물은 직접 가서 먹어야지. 도시에서 먹는 게 자체가 좀 뭔가, 아니면 진짜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던가. 수족관 제대로 야무지게 운영하면서 그런 데면은 좀 먹을만하지. 근데 좀 돈이 아깝겠지. 너무 프리미엄화 되는 것 같네. 아 씨발 존나 안 나오네 개새끼. 에이 개새끼야 나온나 스바르마. 솔직히 말할게, 너무 족 같은 걸 먹었어서 첫 입만 맛있다. 이것도 별로다. 씨발 나 왜 이렇게 찝, 나 왜 이렇게 깐깐한 거 같지? 응? 솔직히 내가 지금 이거 막 먹는 거 보상 심리 때문에. 8만 원을 어떻게든지 뽕 뽑아 보려고. 랄프야 가게 이름 좀 알려줘. 나는 대게 시켜먹게. 생닭포트야 절대 절대 시켜먹지마. 진짜 진짜 진심 진심 시켜먹지마. 이 가게를 먹으실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로 그냥 라면 물 올리십시오. 라면이 최고입니다. 맞아. 아, 나 구질구질하게 씨발 이거 이런 거. 하, 그냥 라면용 이런 국물용으로 이거를. 아, 맛없다는 거 보니까 그냥 오늘 양치 안 한 거 아님?
비려 씨발. 아 씨발 맛없네. 그래 국물은 어떨지 모르겠다. 우리 욕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. 오늘 영상은 콩국수 2탄이 되겠네. 8만원짜리 라면인가요? 새우탕 냄새 난다. 게향이 들어가서. 아. 내가 이상한 놈인 것 같아. 여기 사장님 입장에선 내가 이상한 놈이지. 다른 사람 다 맛있다 그러는데요. 제가 봤을 때 오늘 음식을 잘못 해주신 것 같아요. 사장님. 근데 맛없는 걸 맛없다 그러지 뭐라 그러냐. 엄마 내렸어. 뭐? 랄프야? 입맛 배렸어? 예. 야 너도? 나도 최악의 평 아니냐? 입맛 배렸어? 맛있는 코카콜라 먹어야지. 새우탕 새우깡 3,000원 컵컵컵. 저런 거 먹으면 콧밑에서 진짜 기분 더 더러움. 그러니까 내 모험심이 잘못됐던 것 같아. 뭔가 색다른 거 먹어보려고 바라겠던 거. 뭔가 그 그 바라겠던 것 같아. 그냥 좀 색다른 거 먹어보려고. 8만원이면 입맛 버리기 먹방인가요? 그냥 8만원 날렸다는 그 더러운 기분을 떠나서 진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횟집 스키다시로 나올만한 거야. 그걸 대용량으로 먹었던 것 같아. 족발, 떡볶이 이런 것들 다 그립구나. 그리고 난 리뷰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5점 줬어. 신라면 집에 있는 거.
아니야 아니야. 야, 이 봉시인 같은 새끼야. 리뷰를 솔직하게 써야지 서비스 받았다고 좋겠으냐. 자영업자들 어렵잖아. 또 저 사람 입장에서 내가 빌런일 수도 있지. 1점이 한 개도 없는데 여기 1점 생기면 얼마 사기 크겠어요. 그지. 아, 다시는 안 시켜 먹고 손절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되지.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이라. 근데 사실 리뷰를 음식을 먹기 전에 썼습니다. 수정 가능하긴 하다는데. 왜? 네, 뭘 수정?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아. 네, 치겠습니다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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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넘어가 넘어가. 유튜브 제목 인간 갯강구 윤태훈. 맞아. 저거 치우는 것도 일이야 진짜. 자, 넘어갑시다. 70마리에서 80마리 정도 되고요. 자세히 보여드리면 새우 알도 들어있어요. 알까지 들어있고요. 일단 사이즈는 좀 작은데 독도새우에 보시면은 닭새우, 꽃새우, 그 다음에 동화새우를 통틀어서 독도새우라고 하잖아요. 이 러시아 닭새우는 조금 품종이 다른지 이게 성체라고 합니다. 성체가 아니면 알을 뵐 수가 없죠. 사이즈가 되게 아담해요. 자숙을 해서 급냉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삶아서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, 러시아 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합니다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국내산도 쬐끄만 사이즈는 싸요. 물론 이거보다 싸진 않지만 도화새우나 이 독도새우 특징이 커질수록 비싸지는 것도 현실이거든요. 많이 싸진 않고요.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온라인 검색해보시면 27,000원에서 8,000원 정도 돼요. 아, 이거구나.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자숙이에요. 자숙이라서 냉장해동을 싹 하셔가지고 물에 헹구신 다음에 500g 기준으로 전자레인지에 그냥 랩 씌워가지고 1분에서 2분 돌리면 된다고 하고요.
끓는 물에 3분 정도 담갔다 먹으면 된대요. 그거를 못 지키면은 이 냉동 제품들은 조금 날 수 있다. 일단은 양이 요만큼인데 살이 좀 적어 보이거든요. 근데 이건 알까지 있으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어보고 버터구이를 해가지고 소주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릴게요. 자, 랩 씌우면서 랩을 잠깐 씌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이렇게 잡고, 요거는 또 제가 보쌈소도 들어갔을 드신다. 술안주인데 엄청 쫄깃해요. 껍질 까기는 굉장히 쉬워요, 여러분들. 아, 고소하다. 따로 안 찍어 먹어도 돼. 맛있는데 비려요. 비림을 뚫고 들어갔을 때 맛있는 맛이 있어. 그냥 과메기급의 약간 비림이 있는데. 말했지, 과메기. 맞네, 과메기 맛이야, 맞아. 비림을 들어갔을 때 맛있는 맛이 있어. 그냥 과메기급의 약간 비림이 있는데. 과메기의 비린내 정도를 이해하시는 분이 이걸 드시면 굉장히 쫄깃하고 짭짤해서 맛있어. 비린내는 여기다 놓고. 안 짭짤했어요, 제 거는. 제가 먹었던 건 짭짤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랬어요. 그 참피디 아저씨도 완전 아재 입맛이야. 저 아저씨도 홍어 같은 거 그냥 드실 수 있는 분인데 저분도 비리다고 할 정도면은 진짜 비린 거야. 맞아, 비리더라. 그나마 참피디 아저씨가 먹었던 거는 그나마 가격대가 조금 있는 건 같아. 난 존나 학급 먹은 것 같아, 솔직히. 비린 것도 비린 건데. 아, 저게 족 같아, 그냥 기분이. 8만원에 먹은 거 아까우니까 똥도 싸지 말아라. 넘어갑시다, 넘어가요. 네, 넘어갑시다. 랄프 뭐하냐? 냄새 나서? 그래, 뭐 같은 기분은 쌈배 안으로 달리자. 그래. 나중에 크로피시 한번 먹어봐. 크로피시? 크레이피시? 크로우피시? 나도 새우잖아. 이건 맛있게 생겼네. 마라탕에 들어가는 새우. 가지 같은 거야.
배고픈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좆같을 뿐이야. 소래 포구에 다이거 새우 팔뚝만에 좋으나 맛있다. 아무것도 안 먹고 싶지 않아 그냥 이제. 배불러. 배부른데 좆같아. 그치, 맛없는 걸로 배치해서 기분 나쁜 거야. 가짜 배부름 아니야? 아, 가래도 걸리고. 그래, 담배라도 하나 피자. 담배라도 하나 피고. 그러고 저 게임 방송이나 하자. 너 담 피러 가냐? 예. 저의 외로운 입을 달래줘야지. 분분한 낙화. 기분이 더러웠어. 맞아. 그 대하라고 불리는 것들도 가격이 막 저렴한 애들이 많아. 저렴이들이. 그것들도 다 거진 저 흰다리 새우지. 양식하는 진짜 자연산 대하는 말도 안 되게 비쌀걸? 민물장어 그것처럼? 자연산 민물장어처럼? 지벌 닭새우 내가리련 리뷰로 심한용 마련해. 그러니까 세 개를 시켰는데 세 개 다 그 어느 하나 맛있지가 않았어. 확실히 이런 해산물 같은 건 재료가 다 하는 것 같아. 요리 실력보다도 찌는 게 뭐가 어려워. 맞아, 신선하질 않았어. 전자레인지 새우 먹을 바에 광어회나 먹겠다. 그러게. 광어에 막 28,000원짜리 그런 것만 시켜 먹었어도 내 기분이 이렇진 않았을 거야.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기분이 팍 상한. 그 기분이 상해. 맞아 맞아. 기분이 팍 상해. 맛없다 하는 거면 좋으나 상품성 없는 거다. 랄프가 얘기했어. 기분이 상하다고. 자자 이제 넘어가자. 이제 그만하자. 이제 담배 피니까. 존망했어. 뭐야, 자다 왔는데. 그래. 자, 갑시다. 실패한 건 실패한 거고 이제 남은 시간을 잘 채워야죠. 랄프 형 메로나. 메로나 없어. 아 그냥 속도 안 좋다. 난 좀 많이 먹었잖아.
똥 싸고 올래. 아니 참을래. 그냥 참고 방송 종료하고 그러고 싸자. 그 시간도 아깝다. 싸고 오라고? 아니야. 참다가 나중에 방종하고 싸지 뭐. 자, 똥 싸볼게요. 영상도 야무지게 틀어놓겠습니다. 아, 배 아파. 똥 싸볼게요. 아, 배 아파.